어디 가고 싶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작년 혹은 내년의 이야기를 잠시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21절에 내가 명년이 기한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년의 시차를 두시고 그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언약하신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뭐 우리가 지난 전도회 때도 말씀을 3일 내내 들으셨지만 언약을 맺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맺는 걸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세우셨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그 언약 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복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란 말은 요즘 말로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기업이란 말은 땅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이 너희가 영원히 차지하고 누리게 될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니 그 자녀들도 이 언약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면 그런 똑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17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쭉 아브라함이 99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히 지금 99세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을 하면 지금 99세니까 몇 년 전이에요? 75세니까 24년입니다.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작년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24년 전 약속 기억나세요? 24년 전에? 무슨 기억이 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을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곳으로 지명할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4년 처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약속의 주체인 하나님이 바뀌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사는 10년 한 번씩 좀 바뀌나 본데 하나님은 24년쯤 지나면 바뀌십니까? 패션은 바뀌죠. 똑같은 옷 24년째 입으면 감동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찬양대 옷도 바뀌고 제가 교회 올 때 이 모습도 바뀌고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치마 길이도 달라지고 넥타이는 남자는 바꿀 게 없으니까 넓혔다 좁혔다 자꾸 그래요? 바뀌어요. 24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기 때문에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열국의 아비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유효해요.